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좀 주차한 장소가 애매해갖고 이따 내려올 때 주차한 장소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윤형님하고요 경북 문경 황장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계획대로 저희가 참꽃을 보러 어디를 가려고 그랬죠, 형님? 황매산. 네, 같은 황자가 그래도 들어가네. 그죠? 네, 황매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다니는 누나가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날씨가 오늘 좀 비가 올 확률이 많아서 황매산은 다음 주에 가야 되겠어요. 대신에 좀 윤형님하고 간단한 산행지를 하나 찾아보다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요. 산행 코스는 조금 가다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때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를 하고요. 이 시멘트 도로를 조금만 따라 올라오시면 좌측으로 첫 이정목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 출발했던 곳이 안생다리라는 마을 이름 같고요. 저희가 오늘 가야 할 황장산이 2.6km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정목에서 약간만 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와인동굴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와인동굴이 뭔가 했더니 찻집이에요. 여기 와인차가 한 잔에 7,000원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와인동굴 찻집 그 바로 주변에요. 이렇게 탐방로 안내도가 나와 있고요. 이 황장산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오늘 코스는 간단해요. 저희가 이 안생다리에서 한 이쪽 부분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인동굴에 와 있는데 이 현위치에서 작은 차가재를 지나 전망대 능선 갈림길에서 메뚱 바위를 지나 황장산 정상을 올라서 황장산 하단에서 이쪽 길로 하산을 해서 원점에 기하는 코스입니다. 다시 우측으로 이정목이 있는데요. 정상까지는 2.5km고 우측으로 계곡을 끼고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비롭다. 와. 역시 자연과의 그 교감은 항상 기분이 좋아. 출발한 지 약 1.2km 정도 됐고요. 30분 만에 이 작은 차가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 주변으로 쉴 수 있는 이 나무 벤치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철 뭐라고 정리 이거 보고 울타리 철문 펜스라고 되나 뭐야 울타리 네, 울타리들로 이렇게 좀 다 막아두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뭐 훼손 하지 말라고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해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차가재에서요 500m만 이동하시면은 그 전망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망대에서 주변 조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헬기장에 나왔어요. 나 돌아갈래. 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빼곡하게 나무들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형님이. 아, 잣나무예요? 대부분 다. 아, 거의 다 잣나무예요? 네, 여기 조성한 거예요, 조성한. 아, 여기 그럼 잣나무 숲길이네, 형님. 시원하다, 다 시원하고. 이쪽 잣나무 숲길에 들어서니까요. 이 바닥에 이렇게 지금 파진 거 있죠? 여기가 지금 다 멧돼지가 뭘 먹으려고 이렇게 파디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어우, 산뜻하네. 지금 여기 앞에도 있고요. 황장산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양쪽으로 멧돼지가 이렇게 파헤쳐놓은 흔적들이 많은데 이 황장산은 멧돼지가 많은 산인 것 같아서 단독으로 산행하시지 말고요. 꼭 여러분과 같이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멧돼지의 흔적들이 꽤 많습니다. 예,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멧돼지들이 여기서 아마 먹이를 찾은 것 같아요. 뭐 곤충이라든지 지렁이 이런 것들. 곳곳에 진짜로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예, 조심하세요. 계단 데크가 나왔고요. 조망 좀 있어요, 형님?
이렇게 뭐 나무들랑 쭉 있어. 마을이 보이고. 윤형님과 산행을 시작한 지 50분 만에 이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전망대의 주변 조망은 이렇습니다. 전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황장산 정상으로 다시 이동하는 중이에요. 그 황장산 정상 가기 전에 그 메뚱바위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조망도 좋고 산행길도 앉는 코스가 나와서 좋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요. 이게 철쭉도 나오고 바로 진달래도 나왔습니다. 야, 동시에 볼 수 있는 님. 양은 적지만 그죠? 대리 만족. 황장산 정상까지 약 600m 남았고요. 황장산 가기 전에 바로 앞에 그 메뚱바위가 나왔어요. 계단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메뚱바위로 올라가는 계단길 같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소연데요. 화면 가운데 이렇게 멀리 보이시는 곳이 월악산입니다. 이 메뚱바위 능성길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조망이 참 좋습니다. 이 황장산의 백면은 이 메뚱바위 이 바위길 압릉 능선 구간입니다. 여기가 짧아도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그죠 형님? 야, 근데 저희 윤형님이요 지금 뭘 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가운데 그 압릉산 있죠. 저희가 도락산인데 저기를 가자고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오늘은 못 가잖아요 형님. 못 가죠. 그죠? 네. 오늘 시간도 없고 벌써 2시간 넘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앞에 형님 보세요. 저기가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 이쪽 길이 예. 예. 이쪽 형님 전에는 형님이 지금 계신 이 데크가 없어서 못 다녔대요 형님. 어떻게 다녔어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위를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갔겠죠. 미쳤지. 이런 줄 가 다른 줄 가지. 어? 올라가시네? 올라갔죠. 어, 괜찮아요? 여기 너무 전망이 너무 여기서 확실히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형님 아... 저 앞에 여기서 지금 저 암릉 도락산 뷰를 보는 게요 가장 멋진데 지금. 와, 명품이네. 명품. 명품이네. 황장산의 메뚱바위 코스인데요. 지금 날씨가 흐리긴 한데 야 이게 진짜 멋있네요. 여기가 오, 이 지금 데크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 갖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이거 보세요. 야, 저희가 그 메뚱바위 한 중간 정도 또 이렇게 조망을 즐기실 수 있는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요. 윤형님하고 간단하게 가볍게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가 이 메뚱 바위를 지나면서 메뚱이란 말이 궁금해갖고 윤형님이 찾아보셨는데 뭐라고 하셨죠 형님? 매의 사투리랍니다. 예, 매산자 할 때 그 매, 네, 그쵸? 네. 산에, 산이잖아요 매가. 예. 그래서 그 사투리라고 말해요. 메뚱이란 말이 그 산, 사투리래요. 그쵸? 예. 하나 배웠네. 여기가 조망이 좋아요. 저희 저 도락산이 마음에 들어갖고 도락산을 조만간 다녀와야 되겠어요. 암릉이 진짜 멋있네. 메뚱바위에서 정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진달래가 나왔습니다. 황장산 정상석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 왔네요. 황장산 정상석에 왔어요. 높이가 1077m고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한 안생달에서 약 3km 정도 걸렸고요. 시간은 1시간 40분 소요됐습니다. 이 뭐 황장산이라는 이름이 이름 뜻이 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서 뭐 소개해드릴 건 없고요. 오늘 윤형님하고 사실 소풍 온 거예요. 그죠? 흐린 날 소풍. 어떤 특색 있는 산을 찾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아니고, 오늘 윤형님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목적지도 안 정하고 이렇게 황장산에 와서 본의 아니게 또 영상을 찍게 됐네. 윤형님. 뭐, 큰 매력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컷! 되게 만들지. 네, 철이었고, 컷! 저기 황장산에 올랐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계획 없이 올랐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흐리네요. 아무튼 뭐 시간 즐기고 내려가겠습니다. 황장산 정상석 있는 데는요 사방이 다 나무로 막혀갖고 특별한 조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이정목에서 아까 올라왔던 그 안생달로 원점에 갈 거예요. 2.5km네요 하산길이. 솔번이 한부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놀이 들판에 마음껏 흐르다. 황장산 정상에서 약간만 내려오시면요 다시 이정목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막길 하나뿐이에요. 이 안성달로 가는 이정목이 나왔고요. 약 2.2km고 이쪽으로는 백두대간 마루금이 나는데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초반 하산길은 이 계단 데코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산을 거의 완료했고요. 저희가 이 하산하는 그 동네에 오미자 그 재배지가 있나봐요. 전부 다 이렇게 오미자를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길로 하산을 완료했고요. 이쪽이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서 한 3,400m 정도나 거리가 되나? 그쪽에는 본 주차장이 있었는데 멀어갖고 저희가 차로 올라오다가 저기 지금 윤형님 보이는데 좌측으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이렇게 한 바퀴 원점으로 돌고 지금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황장산 산행을 마쳤는데요. 여기까지 산행 거리는 약 5.2km고요. 3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형님 오늘 어떠셨어? 황장산. 그냥, 오늘 뭐 그냥 일정에 대해서 네. 고민 없이 왔어요. 네. 특별한 계약이나.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냥 네. 네. 널널하게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 진짜 기다려도 될 만큼 멋진 영상 진짜 선보일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윤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오미자 선물 받았어요. 형님이 사주셨어.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선전은 아니에요. 저희가 내 돈 주고 산 오미자입니다. 그쵸 형님? 그쵸. 절대 협찬 아니고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형님. 네. 다음 주 뵐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